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시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3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364장. 예전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사순절을 의미 있게 해주는 영적 훈련을 꼽는다면 뭐 말씀 묵상, 금식, 구제, 그리고 섬김, 그리고 당연히 기도가 있겠죠.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행위라는 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문제는 이런 식의 이해는 우리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간의 어떤 간격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을 놓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손가락 기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엄지는 하나님 최고라고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검지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즉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중지는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지는 도와주세요. 우리의 필요와 다른 이들의 필요를 간청하는 것. 참고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 바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중보라고 하죠. 중보.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라고 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구조를, 비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약지와 관련된 내용, 즉 간구하는 것, 청원하는 것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한 70-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약지의 그 링을 끼는 거죠. 링. 약지가 손가락 중에는 가장 덜 사용하고 그리고 새끼손가락보다도 가장 약한 손가락인데 그 비중이 기도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가 wishlist, 그러니까 희망사항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그때 쓰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라는 그런 땡큐 카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편지입니다. 마음의 편지. 문제는 일평생 러브레터조차 써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어부 출신 시골 촌뜨기들의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균형 잡히고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물론 어떤 이들은 지금 오늘날 이 주기도문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마음의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형식적인 주문처럼 달달 외워지는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 관해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아더 보어스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그 저서에서 발췌한 글을 좀 깁니다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해요라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르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일평생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복잡하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말 잘 듣는 어린아이였을 때, 아니면 반항적인 10대였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고, 성인이자 부모가 된 나 자신에게 지금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랑해요는 언제나 사실이며 우리를 성장시키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의미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그들이 가장 필요한 말을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기도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말과 흡사합니다. 고로 주기도문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숙할 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주기도에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아직도 그 기도에서 먹고 마시지만 아직도 더 먹고 마시려고 갈망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에게 있어 기도는 일종의 트레이드마크,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의 끝, 즉 십자가의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수록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그렇듯이 그 극과 극에 처한 인물들, 즉 과부와 재판장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전자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후자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재판관은 처음엔 무시해버리지만 그 과부의 집요함과 그 끈질김에 자신의 일과가 지장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질까봐 그녀가 요구하는 말을 결국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도 이 과부와 과부처럼 끈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죠. 여러분, 먼저 이 과부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당시의 소외 계층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아무런 백이나 인맥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종종 갑질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공통으로 하는 말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와는 반대로 이 과부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옛부터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출가하면 남남이 될 거라는 인식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거의 주로 한 10대 때 혼인했습니다. 반대로 이 근동 지방의 가부장 제도의 그 상징이었던 정점이었던 남편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비교적 늦은 나이, 즉 한 20대나 30대에 결혼하곤 했습니다.
여성이 수명도 길었기에 수많은 과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홀로 남겨진 여성들은 아무런 재력이나 재주도 없었기에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런 부조리를 인식했는지 남편이 사망하면 직계 가족이나 공동체가 과부의 그 생계를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들었던 청중은 이런 사회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불의한 재판관 말고 그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친척이나 공동체가 전혀 없었단 말인가? 그리고 아마 이렇게 추측했을 겁니다. 그 과부는 혹시 고아이거나 아니면 친척이 있더라도 외면당했구나. 따라서 청중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금세 눈치챘을 겁니다. 자신이 좋든 싫든 그 과부의 편은 그 과부의 편이 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통틀어 재판관밖에 없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우리의 아군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두리번거리죠. 측근이나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호프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자 피난처시오 천상의 재판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님은 청중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재판관인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비교하는, 대조하는 그런 수사학적 기법을, 웅변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혀 본보기가 안 되는 정말 아무개 재판관 한 명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신앙도 없고 편견과 오만투성이자 그리고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오직 법을 통해 먹고 사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뇌물을, 뒷돈을 좋아하는 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재판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유일한 소망, 호프였다면 참 암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치사하고 불공평해도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온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출근하기 전에 먼저 사무실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판관님 안녕하세요, 출근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과부의 얼굴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퇴근시킬 정도로 정말 악착같이 달라붙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토킹을 일삼은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가상의 질 나쁜 재판관이 원고의 인내와 끈기 때문에 그 시답잖은 청을 들어준다면 저 하늘에 계신 최상의 재판관, 최고의 재판관은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사 기법이자 포인트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justice, 정의를, 공의를 신뢰하고 그 공의를 위해 꾸준히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관한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좀 형광등이었기 때문에, 눈치가 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반부터 요점이 이거다라고 짚어주십니다. 1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보다시피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전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라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르치고 계셨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이는 뭐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도 기도의 일부이다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해 보이죠.
즉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 quantity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의 질, 즉 quality, 규칙적인 패턴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자의로 아니면 타의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숨쉬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인이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양심을 찌르거나 아니면 내 신앙의 지평이 좀 넓어지는 설교를 들었을 때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크고 작은 일에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면 기도하는 것. 심지어 TV에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 마치 우리가 어떤 뾰족한 물건을 한 발로 밟았을 때 몸의 체중이 그 다른 발로 즉시 옮겨가듯이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런 반사적인 기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자신이 알게 모르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짤막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우린 보통 그걸 기도라고 인식하지 않죠. 뭐예요? 주여, 또는 아버지, 아니면 아멘, 또는 할렐루야. 둘째,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낙심을 헬라어로 오늘 신약 원문을 보면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엔은 안으로 또는 속으로라는 전치사이고 영어 into라죠. 그리고 카케오는 잘못된 것, 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은 영혼이 잘못된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과 그리고 불의, 고통을 보면서 신앙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직장 상사와 부딪힐 때,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너무 이지하게, 너무 쉽게, 루즈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항상 진지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뚝심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기도하는 패턴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패턴과 그리고 루틴을 통해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옵니다. 물론 오늘 비유의 내용처럼 우리가 과부처럼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못 살게 굴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들어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소망을 간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피조물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데스몬 투투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한다. 더 주시기를, 더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갈망하듯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요약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에 매진하면 주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풍성한 은혜가 선물로 그런 선물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 살펴보면 끈기 있는 기도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린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이것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을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주님에게 꾸준히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함 그 자체가 아닐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버릇이 없어서 그럴까요? 잘 보면 그 이면에는 바로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버릇이 나빠질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은총이나 축복보다 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영성작가 프레데릭 비크너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결국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신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의 죄송합니다. 모든 기도의 비밀이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핵심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무슨 집착이나 이기심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항상 머무르실 것입니다. 영원하고 전능하고 만세반서 강한 성무 변함없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최상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즉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 속히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죠. 많이 거슬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 나온 연일 나오는 뭐 부정부패, 자연재해, 총기 사건, 사고, 기근 그리고 특히 지금 벌어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그 의미, 포인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만 이런 의무를 품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욥 또는 하박국 또 말라기와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소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제자들이 고난을 겪을 것을 예고하시죠. 이 낮과 밤이 서로 이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그리고 어둠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목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들의 삶이 변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의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은 명백하죠. 그러나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암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흥하고 그리고 막가는 인생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 고민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바로 그들의 종말이기에 악인들의 종말이기에 최고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2승이 아닌 저승에 가서야 완전해짐을 시편 기자는 암시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학자 탐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실까에 대한 그 인간의 간구함, 갈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달에 날아가고자 하는 나방과 같다. 공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은 마치 달과 같이 도달할 수 없는 실체와 같다 라고 기록합니다. 빛과 어둠, 이미 그러나 아직과 같은 상황에 한 발씩을 걸치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다 고달프고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어떤 변화가 좀 삶이 좀 나아지는 것이 이루어져서 삶이 좀 정상화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별로 고달플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표현하고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종합해보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뜻깊은 메시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코믹하게 유머러스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한 밤중에 친구의 집에 빵을 좀 빌리러 온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문득 잠에서 깬 그 친구는 너 제정신이야? 꺼져! 라고 외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결국 원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재판관과 평행 또는 대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으시니까 다 거룩하시니까 재판관은 완전히 대조되지만 또한 그 청을 이루어 주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또 재판관과 비슷하죠. 과부가 와서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그 요청을 들어줘봤자 자신에게 떨어질 이 콩고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버틴기다가 나중에는 그냥 심신이 괴로워지니까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도 자식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면 귀찮다거나 아니면은 시끄럽다고 자식을 꾸짖거나 아니면은 쥐어패는 부모는 없다. 고로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인지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하고 그리고 유일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사순절은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러나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간절한 것들입니다. 바로 평화, peace, 그리고 공의, justice, 그리고 인내, compassion.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거룩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부의 비유를 통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믿은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빠르고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잠시 행보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기에 우리도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언정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고개 숙인 모든 이가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뜻은 주님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로움이 드러날 것을 의심치 않고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중보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으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삶이 무너진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에워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다시는 증오와 사망 권세가 설 자리를 얻게 하시고 평화와 질서와 공의가 다시 서게 하옵소서. 특히 분쟁 지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과 신앙 공동체가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네요. 시간이 빨리 가죠. 벌써 사순절 정확히 중간 지점에 왔네요. 네. 이 남은 기간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